안녕하세요. 템포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미세븐입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특별한 기획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타임포럼의 화제작 피아제와 함께하는 워치 스텝 바이 스텝 화제작이었군요. 내 마음의 화제작 워치 스텝 바이 스텝 그렇습니다. 1에서 저희가 무려 6편에 걸쳐서 시계란 무엇인가, 기계식 시계는 또 무엇이며 어떻게 다뤄야 하고 시계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정말 알고 싶어 했던 내용에 대해서 쭉 알아봤었잖아요. 친절하게 자세히 천천히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기준에서는 그게 되게 친절한 거였거든요. 원래 불편한 사람들 아닙니까?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라 피아제 워치 스텝 바이 스텝 시리즈 2에서는 세 가지 주제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가 하이엔드 스포츠 워치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이엔드 드레스 워치, 그 중에서 울트라씬은 무엇인가, 마지막은 하이엔드 주얼리 워치란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은 첫 번째 편이니까 하이엔드 스포츠 워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 세 가지 테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이엔드, 고급, 킹왕짱, 럭셔리. 아이 좋아. 하이엔드는 뭐 단어 그대로 설명하자고 하면 가장 정점에 있는 브랜드나 시계를 의미하는데, 하이엔드 스포츠 워치라고 하면 정점에 있는 스포츠 워치.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설레는데. 그러면 하이엔드 스포츠 워치랑 스포츠 워치는 뭐가 다른 거예요? 네, 스포츠 워치는 아이 좋아. 하이엔드 스포츠 워치는 킹 왕짱 좋아. 이거는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스포츠 워치라는 것은 기능성을 중시하는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젤이 회전을 하면서 경과 시간이나 아니면 잠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어떤 특정한 목적과 관련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형태도 맞춰지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시계가 뭐 다이버워치 말씀하신 카일로워치, 계층 용도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크로노그래프라던가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들어가면 이제 뭐 군용 시계 같은 것도 요즘에 이제 스포츠 워치의 범주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워치를 이제 바꿔 말하면 툴 워치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도구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뭐 어떤 목적이나 무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계도 시간을 포함해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하이엔드 스포츠 워치라는 거는 스포츠 워치랑은 살짝 결이 다릅니다. 특정한 목적을 띠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죠. 1970년대 그 전까지는 손목시계 하면 기계식 시계였는데 쿼츠 손목시계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뛰어난 정확성과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삼아서 기계식 시계를 위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스위스 시계 업계가 대위기를 맞이하잖아요. 폭망위기 직전까지 이제 놓이게 됩니다. 하이엔드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가 타개해야 할 그런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스포츠워치였던 겁니다. 당시로서는 이 하이엔드 고급 시계 제조사가 스포츠워치를 만든다는 것은 일종의 터부 같은 것이었죠. 쿼츠 시계가 몰고 온 어떤 대격변 속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 브랜드들은 이제 스포츠워치를 이제 탈출구로 선택을 했던 거죠. 하이엔드 브랜드가 만든 당시의 스포츠워치들은 드레스워치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드레스워치에 탑재했던 그 얇은 그 무브먼트들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 무브먼트들을 품는 케이스도 굉장히 얇아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편안한 착용감과 어떤 드레스워치 같은 어떤 그런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스포츠워치를 만든 경험이 없으니까 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좀 주저함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스포츠워치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스포츠워치를 참조하긴 했겠지만 이것은 앞만 봐도 우리랑은 결이 달라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엔드 브랜드가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로 스포츠워치를 만들긴 했지만 드레스워치의 특성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도 굉장히 진하게. 그것이 바로 하이엔드 스포츠워치와 일반 스포츠워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특징은 기능성이 없어요. 베젤이 회전한다던가 아니면은 되게 방수 능력이 좋다던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죠. 드레스워치에서 조금 더 활동성을 지닌 정도의 시계였던 것입니다. 주수요층의 행동 패턴을 보면 방수 성능을 크게 가져갈 필요도 없고 시계를 굳이 두껍게 만들 필요도 없고 충격에 뭐 굳이 강하게 만들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하이엔드 스포츠워치는 얇고
스포츠 워치지만 굉장히 우아한 디자인을 띠게 됩니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러 간다던가 가벼운 복장을 입고 나들이를 간다거나 했을 때 드레스 워치를 차기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착용하는 시계가 바로 이 하이엔드 스포츠 워치였던 것이죠. 뭐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같은 회사들이 요즘 SUV를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SUV라고 하면은 세단과 비교했을 때 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동차잖아요. 이들 브랜드들이 만드는 SUV도 보면은 굉장히 우아해요. 이제 세단을 좀 이렇게 높인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하이엔드 스포츠 워치라고 하면 고급 자동차 브랜드의 SUV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차가 너무 좋아. 차 유튜브를 했었어야 했는데. 타임포럼의 차 박사입니다. 아, 또 이제 저희가 피아제와 함께 하는데 당연히 폴로 얘기해야겠죠. 폴로 하면은 굉장히 고급 이미지를 주는 그런 경기죠. 신사 그리고 귀족의 스포츠로 보통은 알려져 있죠. 네, 또 이제 말을 타고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또 이게 비용 측면에서 다른 스포츠들과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의 스포츠죠. 그렇습니다. 네, 공 하나만 있으면 재밌게 놀 수 있는 축구와 달리 일단 말 길러야지. 말 하나 운영하는데 수억 원이 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장비 딱 또 꾸리고 하잖아요. 뭐 헬멧 쓰고 옷도 딱 이렇게 챙겨 입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급 스포츠로 인식이 되어 있고 피아제 폴로가 처음 출시된 건 1979년이죠 하이엔드 스포츠 워치가 태동할 때 피아제도 폴로라는 시계를 출시를 하는데 폴로라는 이름은 귀족 스포츠의 그런 어떤 고상한 분위기를 시계에 입히기 위해서 피아제가 선택한 이름입니다. 피아제 시계 역사상 최초로 이름을 부여받은 시계이기도 하죠. 폴로의 디자인은 피아제 가문의 이브 피아제옹께서 직접 디자인을 한 그런 또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하이엔드 스포츠 워치라는 장르가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고 피아제도 이제 그러한 대열에 들어가면서 나온 시계이다 보니 그 당시에 하이엔드 스포츠 워치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얇고 작고 그리고 일체형 브레이슬릿이 주는 굉장히 우아한 라인을 드러내죠. 그러다가 이제 피아제 폴로는 2016년에 와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피아제 폴로 S라는 시계가 출시가 된 거죠. 피아제가 이 시계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쭉 보고 있으니 우리도 뭔가 좀 스포츠 워치를 다시 꺼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아카이브를 가서 이제 뒤져보니까 있는 거예요. 1970년대에 이미 굉장히 우아한 하이엔드 스포츠 워치를 만들었던 그런 기록이 있는 거죠. 새로운 폴로는 뭐 과거에 출시했던 그 오리지널 폴로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지만 조금 이제 세련된 디자인으로 조금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뭐 쿠션 형태의 케이스에 원형을 넣은 이 쉐이프 인 쉐이프 형태를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가로 패턴을 넣은 다이얼은 그대로 뭐 유지가 됐고 디자인의 영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능은 또 현대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또 특징이었어요. 뭐 방수를 100m로 올린다거나 하는 것들이 대표적이죠. 요즘에 스포츠 워치를 만들지 않는 브랜드가 없잖아요. 1970년대에 얇고 작은 케이스를 만들었던 회사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크고 근육질의 벌키한 케이스를 만들기 시작하고 뭐 굉장히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내놓으면서 좀 요즘 취향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피아제는 그에 반해서는 굉장히 아직까지 1970년대의 우아함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피아제 폴로는 브레이슬릿을 장착을 하면은 스포츠 여지 없는 스포츠 워치지만 가죽 스트랩을 장착해 놓으면은 굉장히 드레시한 느낌을 주는 스포츠 워치여서 이제 야누스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능을 그렇게 많이 확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데이트 기능이나 크로노그래프 정도가 있고 뭐 스켈레톤 모델이나 해서 여전히 드레스 워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기능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피아제 스포츠 워치, 하이엔드 스포츠 워치의 특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신 굉장히 좀 다양한 소재와 다이얼 컬러에서 좀 다양함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실버나 블루, 블랙 이외에도 뭐 가장 유행하고 있는 그린 다이얼도 만나보실 수 있고 뭐 피아제의 또 다른 장기 중에 하나인 주얼리를 활용해서 화려하게 가공하고 꾸민 폴로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금통 다이아몬드를 팍팍 뿌려놨죠. 폴로를 통해서 하이엔드 스포츠 워치의 이제
근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이러한 형태를 좀 유지하는 이유는 착용감 같은 부분에도 좀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포츠워치가 기능성을 가지게 되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케이스가 좀 커지고 두꺼워지면서 좀 부가적인 기능들이 많이 붙게 되는데, 피아제 폴로는 하이엔드 스포츠워치의 근본을 꿰뚫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하이엔드 스포츠워치라는 개념이 등장했을 당시의 그 어떤 이미지를 그래도 상당 부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시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다음 편에 소개해드릴 울트라 씬과 같은 부분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스위스 시계 브랜드의 전통과 같은 그런 요소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피아제라는 브랜드가 가진 이미지, 우아하고 굉장히 고상한 그런 어떤 느낌을 스포츠워치에도 최대한 녹여내려고 했고, 그 결과물이 현재의 폴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폴로를 통해서 하이엔드 스포츠워치의 근본이란 무엇인가를 되짚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입문하신 분들은 뭐 굉장히 화려하고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스포츠워치들을 많이 보셨을 거고,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워치라고 했을 때 관점이 이제 그렇게 좀 생겼을 확률이 좀 크잖아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피아제 스포츠워치는 왜? 라는 의문이 분명히 든단 말이에요.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피아제 스포츠워치가 왜 이렇고 하이엔드 스포츠워치라고 하는 시계들의 특성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피아제 워치 스텝 바이 스텝 시리즈 2 첫 번째 편 하이엔드 스포츠워치를 폴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울트라씬을 통한 하이엔드 드레스워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울트라씬 하면 또 피아제, 피아제 하면 울트라씬 아니겠습니까? 울트라씬에 대한 이 피아제의 고집과 근성, 수십 년을 이어온 이 똥꼬집, 라코토프의 근성가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